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좀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경기도 도움의견 나눔센터 보신 적 있죠? 옳지. 여기 온 아이들은 또 진짜 운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아이들 중에서 조금 더 이 도심에 가깝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교감도 하고 입양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오늘 찾아왔거든요. 유기견, 아니 그냥 반려견을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유심히 저희 방송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죠. 역시 애들이 너무 착하구나. 네, 네, 냄새 좀 맡아.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애들이 진짜 되게 시끄러운데 네. 선생님의 기운을 너무 잘 안 나빠요. 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어? 우선 저 소개.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희 소년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참, 네. 네. 이름과 잘 어울리시는. 네.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둘러봤는데, 너무 좋네요. 깔끔하죠? 네. 이걸 누가 보고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유기견 보호소가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우선 저희는 그때 촬영해주셨던 네. 경기도 도움의견 나눔센터에서 얘는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가 된 친구들을 이제 거기서 거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엔 병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네네. 다 검사하고 아, 얘 입양 가도 되겠다 하면 네네. 조금 더 거기는 약간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여기서 좀 더 도심 지역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감할 수 있게 하고 네. 잘 맞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컨설팅해서 추천도 좀 해드리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야,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네. 선진국형으로. 네, 너무, 너무 좋으네요. 네. 친한 유기고양이였던 아이 중에 펜서가 있는데 어? 어이 이래봐 어떡해 어? 어떡해 너네 너무 소심해요. 근데 지금 저희 이 친구 목요일에 와서 지금 이제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아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네네네. 네가 막내구나. 네. 센터 들어온 게 제일 막내예요. 그쵸, 원래 뭐 들어온 게 최고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오면 벌써 몸이 긴장을 해서 지금도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서 사람 손을 많이 안 타본 것 같고 네네. 이 친구는 좀 유선 발달이 좀 돼 있는 거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았구나. 네, 아기를 낳기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술 잘 해주실 것 같구나. 네, 중성화 한 지 얼마 안 됐고 손 사람 손길을 많이 안 타긴 했는데 와서 만져달라고 애교도 많고 도망가지도 않고 손길을 많이 가다듬어요. 산화고요. 5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화. 네, 이 친구는 아직 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 여기 있는 애들은 안 간 게 이상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면 네네. 애들 빨리빨리 다 가겠다. 너무 성격들이 사회화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조그마한 또 누구야? 어? 이 친구는 뽑기라고 해요. 뽑기? 네. 귀여워라. 그래서 오늘은 뽑기 같은 집에서 있었던 구조됐었던 친구들이 좀 많이 와요. 이 친구도 사람이 좀 있어요. 이번 3월 달에 19마리가 같이 구조가 돼서 19마리요? 네, 19마리. 19마리? 네, 19마리가 같이 구조가 돼서 다 입양을 제일 거의 첫 번째로 입양을 갔는데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 왜? 너무 손길을 많이 안 타서 인 것 같아요. 이런 애가? 그러게요. 저도 조금 안타까운 저 아까 막 살짝 만졌는데 막 계속 다 만져달라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풀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야, 너 다시 잘 갈 수 있어. 네, 내가 봐, 너 보장해. 넌 진짜 잘 살 거야. 딱 표정이 우리 세상의 표정인 거 보니까 너는 되게 잘 살 거야. 그래서 배변 좀 서툴면은 요 이 방에서 맞아요. 패드를 좀 넓게 깔아줘서 자는 공간, 먹는 공간 이외에서 싸도록 유도하고 하고 패드를 좀 더 좀 줄여나가는 맞아요. 아, 선생님. 너무 좋아. 이게 이 발바닥 감촉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화장실 감촉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빨리 좀 익숙해지니까 너무 잘 해놨다. 저희가 아무래도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게 소음. 강화대 지진 때문에 소음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뭐 다른 층이나 이런데 아니면 이 소리가 너무 아이들이 단체로 이게 지지면 밤 같은데 여기가 너무 이제는 이게 소리가 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그 미단이 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이제 방음벽을 다 이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하셨다. 우리 입양센터가 이거 우리 뭐. 그 요즘 유치원 많잖아요, 강아지 유치원. 아, 네, 네, 유치원이요. 네. 그 정도 우리 돈 내고 가서 하는 그런 유치원만큼 시설이 깔끔하고 아이들 방도 사실 저 정도면 이제 동물병원에서 약간 VIP 룸이죠. 아. 병원에서 저를 입원실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 병원도 저랑 쾌적한 거예요. 아, 뭐 저는 우리는 입원을 시키지는 않으니까 아, 근데 네네. 밑에 있는 저희랑 같이 하는 병원도 있어요, 저런 방이. 네네.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이제 VIP 룸. 아니면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소형견들은 보통 조그만 이 입원 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어. 여기는 저희 아이들 미용하고 좀 케어하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네. 미용도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 또 미용에 대한 사회화도 좀 되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선생님 여기는 저희 아이들 미용하는 곳이고요. 네네네. 이 장소가 되게 크지는 않은데. 큰데요? 큰 건가요? 네. 많이 큰데요. 네. 거의 뭐 여기서 모든 걸 다 해주네. 또 하시죠. 네, 애기 안고 있으시니까. 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들어가시죠. 네. 네. 저는 저희 요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친구가 네, 세상의 표정을 하고 있는. 네. 3월에 저희가 다 같은 데서 구조가 됐어요. 아, 이 친구들 다? 네네네. 전부 다 구조가 됐고요. 제일 그때 첫째였던 우리 청이 사랑이이고요. 네. 네. 그리고 둘째가 우리 포도 보리. 7살 친구고요. 네. 그 다음에 셋째가 우리 샤이니. 네, 네. 친구고요. 그 다음이 태식이, 참깨. 그 다음이 저의 뽑기. 그리고 제일 여기 팀에 맞는이 우리 대로 이렇게 됩니다. 야, 근데 잘 먹으셨다. 왜냐면 이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네.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지 우리도 펫샵이 아니라 이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입양하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요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매일 닭고기랑 섞어서 사료랑 섞어서 아침마다 해주고 있어요. 맨날 가족 온 가족이 거의 다 같이 진짜 행복한 가족이구나.
맨날. 첫째는 엄청 겁이 많은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태식이는요? 태식이도 집에서는 뭐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오, 많이 거의 세 달이나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원래 세 분 친구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친해졌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네. 그러니까 사실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 입양센터를 알고 이제 라라를 입양을 하게 됐죠. 근데 라라 입양하고 나서 너무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짝꿍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가 이제 또 이제 입양센터에 올라온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10살인데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입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입양을 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집이라는 가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입양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너무 깨발랄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과 보호자분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우리 보호자님들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 고마워라. 예방접종 다 해주시고 선생님이 상담도 잘 해주신다. 맞아요. 그거 진짜 확실한 것 같아. 네, 상담이 진짜 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문제 있을 때 선생님이 와주시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신다. 직접 가주시고. 네. 진짜.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네. 그래서 네. 좀 다람이가 살 집에 대한 이 환경적인 거를 저도 다 미리 봤었던 거라 너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네. 잘 해줄게요, 선생님. 네. 집안에 사정이 생기셔서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일이 있다. 종합백신이라던가 이런 저희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들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종합백신도 지금 2차까지 심장사상충이라던가 내부기생충 이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있으니까요.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봉사 아니면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사회화 교육을 위해서라도 오시면 또 혹시 모르죠. 네, 우리 반려자처럼 평생의 반려견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입양하세요.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